아우디가 RS6 아반트 라인업 최상급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더 뉴 RS6 아반트 GT를 공개했습니다. RS6 아반트 GT는 RS6 GTO 콘셉트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프론트 엔드는 영감의 원천이 RS6 GTO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고광택 블랙으로 마감된 싱글 프레임과 공기 흡입구 덕에 차체는 한층 더 낮고 넓어 보입니다. 프론트 에이프런의 수직 블레이드, 새로운 인테이크 그릴, 범퍼에 통합된 강력한 프론트 스플리터는 날렵한 외관을 더욱 강조합니다. 또한 아우디 스포트 GmbH가 최초로 카본 섬유를 도입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후드는 차체와 인상적으로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형 22인치 휠 뒤에 자리한 공기 배출구는 휠 아치의 압력을 줄여 브레이크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며 커다란 휠을 감싸고 있는 팬더 역시 후드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전면 카본 섬유로 제작됐습니다. 측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드 스커트의 인서트, 광택 카본으로 제작된 외부 미러, 커버, RS6 아반트 GT만을 위해 디자인된 6스포크 22인치 휠입니다. 후면에는 블랙 RS6 GT 레터링,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테일게이트,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수직 중앙 리플렉터가 포함된 기능성 디퓨저, 그리고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더블 윙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더블 윙의 경우 RS6 아반트 역사상 처음으로 루프레일을 제거하여 더욱 평평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구현했습니다. RS6 아반트 GT에는 RS 디자인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는데요. 블랙톤의 인테리어에는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 측면, 중앙 및 도어 암레스트의 스티치, RS6 GT 레터링이 새겨진 바닥 매트 등 레드와 구릿빛 컬러로 조합된 스페셜 에디션만의 특징이 더해집니다. 가죽 디나미카 조합에 새로운 RS 버킷시트와 헤드레스트 바로 아래에 RS6 GT 레터링도 같은 컬러로 제공됩니다. 시트 중앙의 벌집 모양 스티치는 익스프레스 레드 컬러로 반짝이며 버킷시트 바깥쪽 솔기의 스티치는 구릿빛을 띱니다. 암레스트, 대시보드, 센터 콘솔과 그 측면, 도어 웨이스트 레일은 디나미카 블랙 극세 섬유로 마감되었으며 장식용 인레이는 디나미카 딥블랙 극세 섬유로 덮여 있습니다. 장식용 인레이는 오픈 포어 카본 트윌 구조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크림슨 레드 컬러의 좌석 벨트,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자리한 660개 한정판 모델의 일련 번호는 인테리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RS6 아반트 GT는 V 자형태의 트윈 터보 차죠. 8기통 엔진을 탑재해 2300에서 4500rpm에서 630마력의 출력과 86.7kgfm에 달하는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 힘은 최적화된 변속 시간을 갖춘 표준 8단 티트로닉 기어박스를 통해 상시 전륜 구동 콰트로에 전달됩니다. 그 결과 기본 모델인 RS6 아반트에 비해 30마력의 출력과 5.1kgfm의 토크가 증가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RS6 아반트보다 0.3초 빠른 3.3초가 걸립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는 RS6 아반트보다 0.5초 빠른 11.5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305km/h입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2.7-12.2 에베km, 복합 CO2 배출량은 289-277gkm입니다. RS6 아반트와 마찬가지로 최신형 로킹 센터 디퍼렌셜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가볍고 컴팩트한 해당 디퍼렌셜은 엔진 출력을 전방 및 후방 차축의 40-60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면 견인력이 향상되어 더 많은 구동 토크가 자동적으로 차축에 적용되며 최대 70%의 토크가 전방 차축으로, 최대 85%가 후방 차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개선된 센터 디퍼렌셜은 주행 역학을 개선하고 코너링의 정확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며 언더스티어를 최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후방 차축의 콰트로 스포트 디퍼렌셜이 특별히 조정됐는데요. 운전자는 더욱 민첩한 후방 편향 드라이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다이내믹 주행 모드를 통해 스포티하면서도 매우 정밀한 중립 핸들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뉴 RS6 아반트 GT만의 최초이자 차별화된 특징은 기존 RS6 대비 지상고가 10mm 더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조절 가능한 코일오버 서스펜션을 통해 역동성과 편안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더 높은 탄성과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한 댐퍼, 전면 30%, 후면 80% 더 견고한 안정장치는
차체의 롤링을 줄여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한껏 증가시킵니다. 아우디 RS U 가반트 GT는 2024년 2분기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229,355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